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. 정 실장과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된 이 대표 수사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이상호 기자입니다.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상 실장이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. 영장 심사는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김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. 공개된 최근 사진이 없을 정도로 언론 노출이 적은 정 실장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4천만 원을 수수하고 배당 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 직무상 비밀로 대장동 일당의 위례 사업자 선정을 돕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. 앞서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함께 위례 사업자 공고 전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도 적시됐습니다. 오늘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온 유 전 본부장도 2019년 9월 정 실장 요청으로 아파트를 찾아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. 정 실장은 영장 심사에서도 검찰 조사 때처럼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.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.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고 대장동 위례사업 공모 의심 정황들을 찾으면서 정 실장 신병 확보 여부는 이 대표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.